안녕하세요. 김지한입니다. 동서고금의 여러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다르게 전개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선택은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지나간 과거라는 훌륭한 데이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진실 공방, 그리고 마녀사냥이라는 현상을 분석해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12월 프랑스 군사법정은 만장일치로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에게 종신유배형과 공개적인 군적 박탈령을 선고했습니다. 유대계 프랑스 장교인 그가 적대국 독일에게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헌법은 정치법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종신형은 최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라고는 파리의 독일 대사관에서 몰래 빼낸 서류의 필적이 드레피스의 것과 비슷하다는 점 말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군적 박탈식은 선고 2주 후 집행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광장에서 드레피스의 계급장, 단추, 바지 옆줄은 모조리 뜯겨졌고 드레피스의 장교 칼도 조각났으며 군중은 야유했습니다. 태워 죽이지 않았다는 점 말고는 마녀 화형식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2주 후 드레피스는 유배지로 가던 도중 군중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1898년 1월, 에밀 졸라는 신문 로로르에 나는 고발한다 는 제목의 글을 게재합니다. 그 이틀 전에 드레피스 사건의 진짜 간첩 에스트라지 소령이 무죄 석방되었고 드레피스를 변호한 마리 조르주 피카르 중령이 투옥됐기 때문입니다. 본래 졸라의 글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제목이었는데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조르주 클레망소가 나는 고발한다로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후 아나톨 프랑스, 클로드 모네, 에밀 드르켐 여러 작가, 화가, 학자들이 드레피스 사건 재심 청구서에 서명합니다. 에밀 졸라의 글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는 드레피스파 그리고 반 드레피스파로 나뉩니다. 이들의 진실 공방은 정치권과도 연결됩니다. 1898년 5월 의회 선거에서 반유대 반드레피스파가 승리합니다. 졸라와 피카르 중령이 곤욕을 치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후 1902년 의회 선거에서는 드레피스 지지를 매개로 하여 사회당, 급진당, 공화좌파의 좌파연합이 결성되고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드레피스파는 정치적 보상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드레피스 사건은 종결됩니다. 1906년 통화법정은 드레피스의 무죄를 선언하고 드레피스를 복권시킵니다. 드레피스 사건에서 관찰되는 전략적 키워드는 마녀사냥, 사실 왜곡, 폭로, 결집, 양극화 등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 유럽 곳곳에서는 실업자 수와 유대인 수를 동일한 숫자로 표시한 선전구호가 유행했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한다고 선동하는 문구였죠. 남들이 싫어하는 존재, 즉 마녀가 있으면 이를 악용하려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왜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수가 거짓을 강경하게 주장하면 진실을 말하던 소수도 다수의 거짓 의견을 따르기 쉽습니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지어낼 수 있다는 상인성호는 얼마든지 생겨나는 일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대중은 간혹 다수결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비공개 군사 재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초기 프랑스 여론은 목소리 큰 일부의 의견대로 드레피스가 유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드레피스의 결백을 밝히려는 행동은 집단적으로 방해받습니다. 반 드레피스파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프랑스 안보에 위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녀 사냥에 박수치지 않으면 마녀 편에 선 거라고 간주하겠다는 압력이었던 거죠. 드레피스파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어렵다 보니 결국 폭로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폭로가 폭로에만 그치지 않고 새 규합으로 연결되면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드레피스를 옹호하는 세력의 결집이 에미졸라의 폭로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에미졸라의 글에 수천 명의 지지 서명이 뒤따랐고, 10개월 후 같은 신문에 실린 피카르 중령을 옹호하는 탄원서에도 만 명이 넘는 지지 서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 드레피스파도 각종 서명과 글들로 결집했습니다. 여기서 조직 하나 결집은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마녀 사냥도 쉽고 이에 대항하는 처의 동원도 쉽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척뿐 아니라 은폐하려는 척 또한 선악의 대결에서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집하게 됩니다. 결집이 지속되면 진영이나 패거리도 불리게 되는데요. 진영에 주착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계층 간의 소통은 없고 계층 내에서의 소통만 활성화되어 있을 때 양극화되기가 쉽습니다. 양극화된 진영 간 소통은 논리보다 기싸움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집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결집이 되려면 공동 이익뿐 아니라 진실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다수 혹은 목소리 큰 소수를 통해 진실을 호도할 수 있더라도 영원히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마녀 편이라고 규정되더라도 진실 쪽이면 결집도 용이하고 또 정치적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전개되는 진실 공방과 마녀 사냥의 당사자들은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몰아가는 상황에서도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적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문을 넘어 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